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정말 필요한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멀리서 어렴풋이 듣고 있었고 여기 와서 확인해보니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은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수지 맞지 않은 학과는 없애는 것이 최상의 구조조정이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험한 시를 겪지 않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공부를 착실하게 시설이나 도수진이 잘 갖춰진 이곳에 하고 있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전통문화는 제가 보고 듣건데 형체가 있는 유형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형의 것입니다. 그러면 유형문화제와 구별되는 무형문화제인가? 무형문화제도 어떤 독립된 실체가 있는데 이건 독립된 실체가 없는 한국 문화의 전통의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웃음 문화의 전통 이렇게 붙였습니다. 웃음은 웃음이지 웃음 문화란 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웃음 문화의 전통은 우리만의 전통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고 값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런 유형문화제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유형문화제 속에도 웃음문화의 전통이 속속들이 배어있다. 그런 웃음문화의 전통을 따로 뽑아내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난삽합니다. 단추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다 읽은 뒤에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것이고 또 나중에도 이거를 두고두고 거듭 읽어보면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웃음의 세 측면을 했습니다. 사람은 웃는 동물입니다. 웃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으면서 삽니다. 웃음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알무의 대상으로 합니다. 웃음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여러 학문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웃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생리, 심리, 문화의 측면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웃음의 생리는 어느 사람에서든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 학교에서 한문을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이 글 속에 한자 한문이 들어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체와 용이라는 오랜 용어를 가져와 본체와 활용이라고 일컬으면서 논의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데 사용해 보겠습니다. 웃음의 생리에서는 본체와 활용이 일치해 활용 또한 상이하지 않습니다. 웃음의 심리나 웃음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체는 동일하지만 활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둘 사이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웃음의 심리에서는 동일한 본체와 상이한 활용이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웃음의 문화에서는 동일한 본체보다 상이한 활용이 더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웃음을 연구 대상으로 두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이 웃는 생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 같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웃음에 어떤 심리작용이 있는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양면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웃음이 어떤 문화적 특징과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웃음과 같은 면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을 찾아내는 비교 고찰이 더욱 기묘한 작업입니다. 웃음의 문화적 측면을 웃음 문화라고
줄여 읽었기로 합니다. 한국인의 웃음만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독자적인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웃음 문화의 전통에서 유력한 창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 세명제로 나타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수성을 찾는 것이 도달점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웃음 문화는 인류 문명의 다채로운 발전에 남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고 능력인 줄 알아 특수성에서 보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웃음 문화에 대한 고찰을 일반 이론을 새롭게 이루게 널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 범죄에서 본 웃음 문화. 누구에게나 동일한 웃음의 본체는 생리나 심리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된다고 미룰 일은 아닙니다. 문화의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도 웃음 일반론을 마련해 웃음 문화의 상이한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표로 나타난 미적 범주가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틀입니다. 순고, 비장, 유아, 본래, 내설 적고 이렇게 금을 뒀습니다. 미적 범주는 예술에서 구현하는 아름다움이 나누어져 있는 기본 양상입니다. 미적 범죄적 사이의 관계에서 대한 수많은 논의를 이 표에다 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웃음문화 일반론의 단서를 마련해 예술의 범위를 넘어서 써서 문화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순고, 비장, 우아, 골개는 이중의 기준에서 구분됩니다. 위의 둘, 순고와 비장은 있어야 할 것에 치우치고 아래 둘, 우아, 골개는 있는 것에 치우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왼쪽의 둘, 순과 우아에서는 하나로 합치되고 오른쪽의 둘, 비장과 골개에서는 서로 부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뒤에 곰곰이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야 다 이해돼요. 있어야 할 것에다 있는 것을 합치면 순과가 이루어집니다. 있는 것에다 있어야 할 것을 합치면 우아가 이루어집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부정하면 비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곡 없는 사람이 있네요. 저기 있으니까 갖다 봐요. 저기 갖다 놨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면 골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내 가운데 골개가 웃음입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같습니다. 다른 세 범주 순고와 비장도 웃음에 상응한 말로 일컬으면 이해하기 쉽지만 마땅한 방식이 없습니다. 비장은 울음이라 하면 될 것 같으나 단서가 필요합니다. 예서 울음이 아닌 피통한 울음이라야 비장입니다. 비장을 느끼면서 울음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순과 우아는 순과하다, 우아하다는 말로 흔히 쓰는데 비장과 골개는 그렇지 못해 불균형이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용어 등장의 유래를 캐서 잘못을 시정하면 차질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모두 다시 지어내 가지런하게 하고 싶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대로 두고 이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고, 우아, 비장, 골개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상호관계는 언제나 동일한 불변의 본체입니다. 그런 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고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활용양상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활용양상의 문화적 내용과 의의를 고찰하는 작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능사로 삼고 늘어놓는 능사로 삼지 않고 핵심을 가리려 논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깨달음의 웃음으로 가겠어요.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우아에 매몰되어 있기만 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초월적인 영원한 영역의 순고로, 글자가 틀렸네요. 순고로 나아가자는 운동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일으킨 교조가 초월적이고 영원한 영역의 순고에 관해 가르친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교리입니다. 순고와 함께 비장이 종교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영역에 속한다고 알려진 신들도 사실은 그렇지 못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종교도 있어 순고가 비장이게 합니다. 신들과 함께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한탄하고 그 때문에 희생되고 얘는 인간의 운명을 비장하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순고가 비장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을 넘었습니다. 기독교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을 넘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해되고 부활되다 해서 신의 초월성과 세상의 불의를 극단적으로 대조해 보여주었습니다. 순고를 예수해서는 일상적인 우아의 껍질을 깨기에는 역부족이 되어 강도 높은 비장을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의 교리든 일단 이루어진 다음 오래 두고 숭항하면 굳어져 생동한 의의를 잃게 됩니다. 순고에 대한 인식이 관습화해서 우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교조가 다시 나타나 종교를 거듭 창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조 대신 성자가 등장해 활성화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진리를 남다르게 추구하기 위해 고행을 하고 이적을 보여 늘 숭앙되는 성직자 또는 일반 신자가 성자입니다. 여러 성자가 남긴 각가지 이야기가 구전되고 기록되기도 한 것을 성자전이라고 총칭합니다. 성자전은 성자가 순고를 추구한 행적을 납득할 수 있게 전달해 숭앙하고 따르면서 우아에 머무르는 삶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예설입니다. 순고가 비장이게 해서 충격을 확대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흔하고 이슬람교에도 있는 순교자 이야기는 비장한 성자전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고행이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성자전도 비장을 갖추었습니다. 성자는 고고하게 놀지 않고 민중과 더불어 허름하게 살아가는 것을 높은 경지에 이른 증거라 삼기도 합니다. 순고를 향해 나아갔다가 우아로 되돌아와 우아가 순고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자진이 불교에 특히 많습니다. 중국 고승전에 보유한 기이한 승려들은 파격전 운동으로 골계를 빚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한국 고승들의 행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한두목에 동해안에 보살이 나타나 찾아가 만났다는 얘기가 승려에 따라 다르게 전개됩니다. 의상이 바라본 보살은 아득히 저쪽에 있고 용의 무리가 옹이하고 수많은 보배로 장식되어 있어 모습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녀가 만난 보살은 별을 베거나 계짐을 씻는 여인이어서 장난짓거리 말을 나누었습니다. 범인이 찾아낸 보살은 시흥 안악내의 철없는 아이놈이 동무사와 노는 상대였습니다. 의상은 순고에서 원현은 골계에서 범인은 우아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예사 고승전이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가 고관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 미천한 사람들이 삶에서 찾아 마땅하다고 하는 파격적인 지론을 폈습니다. 의상이 추구한 것 같은 순고보다 범인이 본보기를 보인 우아의 발견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효처럼 파격적인 승려들이 순고도 우아도 함께 부정하는 골계스러운 언동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을 책의 기본 내용으로 삼고 고답적인 불교에서 벗어나 민중의 다가가 발랄한 삶을 긍정에 마땅하다고 깨우쳐줬습니다. 해공이라는 승려는 나무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는 노파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고 미친 듯이 취해서는 부계를 짊어지고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부계는 물려는 운반할 때서는 삼태기 딸 일하면서 사는 삶을 떠나서는 불법이 없다는 생각에서 자기들 이름을 순우리말로 부계절이라고 했습니다. 해공이 만년에 머무르고 있던 절을 원효가 거듭 찾아가 경전을 풀이하거나 의심이 있는 곳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바닥 위에 대변을 보고 해공이 너희 똥이 내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와 나 삶과 죽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전에서 말한 근본 이치라고 일깨워주심을 알아차리게 해야 합니다. 이름이 오사로 바뀐 그 절이 지금도 있어 수수께끼를 풀이를 깨달음의 단서로 삼게 합니다. 진신공양이라는 대목을 봅시다. 신라 효성왕이 692년에 망덕사를 창건해 당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고자 했습니다. 경덕왕 때인 755년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더니 안사의 낙, 안록산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일어났습니다. 절을 다져 낙성년을 열 때 누추한 승려가 나타나 동참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효수왕은 비웃는 말로 거처를 묻고 국왕이 친히 공양하는 제에 갔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추한 승려는 진신석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몸을 성규치 공중에 떠서 갔습니다.
광야에 사람을 시켜 찾게 하니 지팡이와 바리떼만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녀가 거처한 다른 곳, 그리고 지팡이와 바리떼가 발견된 곳에 각기 절을 세웠습니다. 저자 이르는 이에 대해서 지론이라는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지금 가슈미르, 거기서는 개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매한 승려가 큰 모임에 열리는 절에 들어가려 하니 의복이 남루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좋은 옷으로 받고 있고 참석을 허락받고는 옷 덕분에 받은 음식이니 옷에 먼저 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었는데 장군사의 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나라에 의존하려고 한 것은 어리석다. 당나라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국왕이 멸시하는 누추한 승려가 진신석가열이라 하는 충격적인 역설로 이중의 무지를 깨우쳤습니다. 승려는 국왕에게 부하가 아니고 스승입니다. 누추하고 미천한 백성이 가장 훌륭하다. 불교 경전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내 기록한 이야기가 독자적인 창조물임을 알게 합니다. 중국 당나라, 인도 카슈미르까지 연관시켜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신라가 어째서 자랑스러운지 밝히냈습니다. 깨달음의 웃음은 어느 종교에나 있을 수 있고 불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중요시하는데 한국에서는 진리 추구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승려들이 사상에 민중무식이 보태져 마련된 이런 전승을 이른이 상공사를 지을 때 적극 수용했습니다. 상하 승속 합작의 전통이 면면하게 이어지게 하는 중간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상공유사를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래의 웃음을 보겠습니다. 연극에 관련한 미적 범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비극은 비장을, 희극은 골괴를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연극을 이 둘로 양분하고 품격에서 비극이 높고 희극은 낮다고 하는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이 지닌 이런 특징을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이어오면서 일반론을 마련하는 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과 희극의 양분론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미적 범죄를 함께 지는 연극도 흔히 있습니다. 중세 인도의 산스크리트 극은 숭고를 기본으로 하고 비장골계 우화도 함께 지는 연극의 좋은 본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림자극, 원대의 작극에서 오늘날 경극에 이르는 중국 연극 또한 대체로 같은 특성을 지녔습니다. 비정이거나 숭고를 내세우는 연극은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합니다. 이와 반대로 있어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연극이 적지 않습니다. 우아만 가지고 부족함으로 골괴를 적극 활용해 반론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연극을 희극이라 일컫는 것은 타당하지만 비극과 희극의 양분법을 넘어서서 희극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희극은 골괴가 비정에 대한 반론이기만 하지 않고 숭고에 대한 반론이다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극과 희극이 양분되는 경우에는 비극이 우세하고 희극이 열세인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비장과 숭고에 대한 반론을 함께 제기하는 희극은 광범위한 자기 기반을 가지고 한 사회를 온통 뒤흔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바보극, 남부 인도의 타마사, 인도네시아 루드루크 같은 것들이 이런 놀이고 연극입니다. 한국의 탈춤 또한 같은 특징을 지니면서 비장이나 숭고를 나타낸 연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적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주관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를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중세 인도의 숭고극의 원리인 라사에 대해서는 한층 심오한 해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과 같은 연극에는 이 둘과 대비될 수 있는 원리는 신명풀이라고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다른 둘과 대등한 수준의 연구를 갖추도록 하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교고찰을 방법을 하고 세습관계를 밝히는 이론 정립을 목표로 한다면 격차를 쉽게 줄이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는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비교물을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이 사람밖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안에 있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상극인가 상생인가. 카타르시스 연극에서는 신이 밖에만 있어 사람들은 상극의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나사 연극에서는 밖에 있는 신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람들 사이에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신명풀이 연극에서는 안에 있는 신이 발현되면서 사람들은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인 생극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신명풀이 연극의 유래는 오래됩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 부르고 춤출 걸 즐긴다고 중국 역대 역사서에서 거듭 기록했습니다. 원년은 광대에서 배운 바가지 탈을 추면서 천촌만락을 돌아다니면서 놀이를 깨달음의 길로 삼았습니다. 풍물을 치고 탈춤을 추며 노는 기층문화의 전통이 한 문명을 높은 수준으로 이룩하고 유교도덕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조선에서도 면면하게 이어집니다. 조건에서도 면면해서 이어졌습니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함께 노는 행사가 탈춤의 기원이고 바탕입니다. 놀이패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잡아 길놀이가 마당놀이로 바뀌고 누구든지 참여한 앞놀이를 한참 하다가 탈꾼들이 특별한 배역을 맞는 탈놀이로 넘어갑니다. 탈놀이의 등장인물 노장과 먹중, 양군과 말뚝이 영감과 할미로 나타나는 억압자와 피해자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다투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화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념적 허위, 신분적 특권, 남성의 횡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세 가지 잘못을 비판하고 삶의 현실을 함께 긍정하는 대등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등장인물과 관중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런 운동을 탈놀이가 끝나면 모두 함께 올려춤을 추는 뒷놀이가 시작됩니다. 진행의 요체는 싸움이 화해이고 화해가 싸움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놀이에서 탈놀이로 넘어가면서 화해가 싸움이라고 하고 탈놀이가 끝나고 뒷놀이가 시작되면서 싸움이 화해라고 합니다. 탈놀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연기 대목과 모두 어울려 함께 즐거워하는 춤 대목이 교체되어 싸움이 화해고 화해가 싸움이라고 합니다. 연기 대목에서도 억압자가 거는 싸움을 피해자가 되받아 화해를 만드네. 억압자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패배자를 알 수 없고 피해자는 관중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구가합니다. 화해에서 싸움으로 넘어갈 때 긴장하다가 싸움이 화해로 바뀌자 웃음이 터집니다. 긴장하면서 싸울 때는 등장인물과 관중,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둘이 되다가 웃으면서 화해를 할 때는 등장인물과 관중,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하나가 됩니다. 탈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억눌려 있던 신명을 살리는 신명풀입니다. 싸움이 화해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될 때 신명풀이가 더욱 고조됩니다. 뒷놀이에서 가장 큰 해방감을 누립니다. 신명이란 사람이 기 가운데 흠으로 발련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최한기의 용어를 들여 해명하면 천진 만물과 함께 사람도 수행하는 활동 문화의 주체가 되는 기인 신기가 바로 신명입니다. 안에 간직한 신기가 밖으로 뻗어나서 어떤 행위나 표현 형태를 이루는 것을 두고 신명 푼다고 합니다. 신명풀이라는 바로 신기 발현입니다. 사람 누구나 신기 또는 신명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천진 만물과의 부딪힘을 격렬하게 겪고 심각한 격동을 누적시키면 그대로 덮어두지 못해 신기를 발현하고 신명을 풀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신명풀이의 웃음은 오늘날 세 가지로 계승됩니다. 신극 공연에서 희극이 환영받고 창작극 가운데 볼만한 것은 풍자극입니다. 탈춤을 이어받고 마당극을 만들어내고 마당극을 사회운동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연극의 범위를 넘어서서 문화의 특성으로 지속되고 창조력의 원천 노릇을 하는 것을 더욱 주목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론이 필요합니다. 전통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어받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에서 창조가 발현된다는 것을 신명풀이가 일깨워줍니다. 각자의 창조가 서로 만나 싸우고 모아져서 대립이 조화이고 조화가 대립이며 싸움이 화해이고 화해가 싸움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창조입니다. 예술 창조, 철학 사상, 사회주적 생산활동 등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원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같으면서 다릅니다. 서로 같음으로 함께 논의하고 서로 다름으로 분야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처리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야기의 웃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신화가
설화가 신화전설 민담으로 나눠지고 민담에 소화가 있는 것은 어디서나 확인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신화전설 민담이 무엇이고 민담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도 상통합니다. 그러나 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중과 내용 가운데 비중은 고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설화를 기록에 올리면서 소화를 특히 중요시한 것이 한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앞에서 상공사에 수록된 고성전을 다룰 때 이미 말한 것처럼 고성의 모습을 비속에 그려 깨달음 웃음으로 골계전의 승부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 초기 문인들이 즐겨 지은 본격적인 골계전에서는 비속한 언행 자체를 흥미롭게 이야기해서 이념의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국사를 통과해 동국통감을 짓고 한문학 작품을 집성해 동문선을 편찬한 등으로 조선왕조의 문화사업을 주도한 서거정이 태평한하 골계전을 지어 골계전의 모형을 이룩했습니다. 서문에서 사람은 늘 긴장하고 지낼 수 없으며 웃음을 찾아 마음을 인환시키고 세상의 근심과 무료함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장이 아내를 호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하 장녀들에게 아내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세운 기 앞에 서라고 했더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용기를 가졌는가 하고 칭찬하자 자기 아내가 늘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면 여색에 관한 말이나 하니 조심하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쪽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듣고도 웃지 않은 것은 이해가 부족한가요? 설명이 부족한가요? 그저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 부부는 군신이나 부자 같은 서처가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하던 시대에 그과는 반대가 되는 내막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용맹스러운 대장을 내서 폭로해 충격을 줍니다. 서거정은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했으나 강혜명은 촌담 회의를 엮으면서 음담 폐설을 서슴치 않고 넣었습니다. 책 이름에서 시골에 사는 얘기가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습다고 하고 성행에 대한 금기를 깨면서 상층의 위협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어떤 양반이 아름다운 첩을 친정에 보낼 때 염려되는 바에서 여자 공문이 미간에 있는 줄 아는 멍청한 하인을 뽑아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몰래 따라가 보니 둘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인은 얼른 아래치고 물을 건너다가 아씨가 넘어져서 어디 다친 데가 없는가 살피더니 배꼽 밑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애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본래부터 있던 구멍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수록했습니다. 거칠다고 하겠지만 자세히 살피면 상당한 묘미가 있습니다. 선비는 어리석은 하인을 속이려 하다가 자기가 속았는데 그런 줄 모르고 안심하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쉽게 속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상전에게 정면으로 말소순 하인은 그렇게 해야 상전을 골탕 먹일 수 있었습니다. 송세림의 엄연순, 성묘하게 속엄연순 등이 이어서 나와 골계전이 일대 유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데 모아 고금소총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널 읽혔습니다. 오늘날에도 학식이나 지위가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심판 고금소총을 이야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웃음의 격을 높이고 효용을 확대하는 것이 풍자문화입니다. 풍자문화를 유사하는 풍조입니다. 한문학 작품 가운데 다양하고 판소리나 판석의 소설까지 들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풍자문학 작가 가운데 박지원이 특히 우뚝에 집중적인 고찰을 하기로 합니다. 박지원은 명문에서 태어났으나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15세에 장가된 뒤에 장인과 처삼촌에게서 대강 배운 다음 자기 나름대로 글을 지었습니다.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나 과거 급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과거장에 가서는 답안을 다 작성하지 않고 내기도 하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딴전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생애를 기록한 과정록이라는 책에 있는 말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격식에 맞는 글을 배우고 익혀 과거에 급제하는 과정을 거부하고 자기 세계를 개척해 문학과 사상 양면에서 놀라운 혁신을 했습니다. 박지원은 낙척해서 불우하게 된
형편의 세상의 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문학자지 힘쓰는 것이 가장 보람인 이력이면서 영달을 위한 문학과는 다른 비판의 문학을 했습니다. 박지원 이야기입니다. 덮고 창신을 표방하고 고문을 쓴다고 하면서 옛것을 야유의 대상으로 삼아 뒤집어 붙습니다. 잘 알려진 고전이나 명문의 한 대목을 가져와 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반발을 가질 필요가 없게 하고 주관한 착상으로 논의를 받고 독자를 당황해 하다가 비건한 사물이나 일상의 경험을 증거로 대서 원래의 주장을 반대의 것으로 대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랜 권위를 누리던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감각오자를 했습니다. 말씀이 일어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에 이미 연암체라고 일컬어진 박지원의 문장을 그건 정통에서 벗어난 폐관 잡서 수준에 머무른다고 폄하되는 것 하면 문풍을 어지럽다고 질서를 혼란시켰다는 점을 우려한 정조가 이른바 문체반정을 일으켜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불우해진 탓에 자포저기에서 이문위희의 글로서 장난거리를 삼았다 하고 문장을 빌려 불평직을 나타내고자 했으니 반성에 마땅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한 이면에는 주목하는 주장이 숨어있습니다. 이문위희는 그전 사람들이 이문위희, 글로서 가르침을 삼는다는 것을 내세워 글로 교과를 베풀었다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풍자와 익살로 위엄을 무너뜨리고 격식을 파괴하는 것을 일삼고 하층예술의 새로운 동향과 연합편선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기밀이어서 널리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문집의 방경각 외전이라는 대목에다 특이한 인물의 전 9편을 실은 것이 소설로 평가되었습니다. 9편 가운데 제목만 전하는 두 편은 비판의 정도가 너무 심해 내놓을 수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도 기발한 설정에다가 허위에 반발하는 주제를 숨겨놓은 품이 상상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민홍전에서는 자기가 젊어서 병이 들었을 때 우습고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늙은이가 있었다고 말해 사회 병폐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흥미롭게 구체화했습니다. 민홍은 내란이 났을 때 출전해서 무관직을 얻고 계속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그 점에서 이현진이나 김홍기와 내토하는 바 있습니다. 이현진이 시를 지어 재능을 발휘하고 김홍기는 신선을 돌을 익혔다고 했듯이 민홍은 익살맞은 이야기로 장기를 삼았습니다. 익살맞은 이야기란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이었지만 작자인 연암 박지원이 자기가 17, 18세 때 우울증에 걸려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다 찾아도 소용없었는데 민홍을 만나자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했습니다. 민홍에게 신선을 보았느냐 물으니 신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세상을 싫어한다 하고 세상을 싫어한 사람이 바로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불사역에 관한 물으니 매일 먹고 잘 지내는 밥이 불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종료거리에 곡식이나 충에는 황충이 가득하는 말로 집이나 재산을 꽂는 무리를 나무랐습니다. 기이하고 놀랍고 반갑고 얄미운 민홍이 풍자와 권리를 가탁해서 세상을 불공스럽게 희롱하는 이야기가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데서 과거의 다른 어떤 문학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진다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루어진 민홍과 서술자의 우정은 이야기꾼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 소설과 독자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설론을 소설로 쓴 작품입니다. 내용뿐 아니라 문장 때문에도 거듭 논의의 대상이 되는 열한일기는 어느 연행력과 구별되는 구조와 표현을 갖추었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서술 시점을 다양화해서 기존의 관념을 타협하고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게 한 수법이 놀라워 기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이 숙제의 사당을 전할 때 그 두 사람이 은나라를 위해 충전을 지킨다고 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41년도 고사를 먹던 일을 아주 기발하게 서술하는데 다극적인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고사리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 빈정되게 시작하더니 그전에는 고사리를 준비하지 않아 담당 반원이 매를 맞고 백이 숙제와 나하고 무슨 무엇이냐 하고 외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옛 기억을 다시 더듬어 초라한 행색을 하는 어느 시골 훈장이 학동들을 건드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죽는 날 송시를 모신 곳을 참배하고
서쪽을 향해 되놈하고 외치면 사퇴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아직 막힌 독자가 아니면 배교 숙제에서부터 연원을 차지한 춘추 대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 죽일 노릇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송실이 주장한 북벌론이 공허하고 시대착연 이념임을 적절한 방법을 써서 설득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의 수정이 모두 대소롭지 않은 잡담처럼 열거되어 있어 말썽을 일으킨 위는 자료도 모르는 사이에 풍자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풍자 문학의 전통이 오늘날 대체로 계승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계승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신문학을 이식문학으로 하면서 전통을 망각한 작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유정이나 최만식이 이야기 웃음을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창조한 것은 특히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의 전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깨달음의 웃음, 노래의 웃음, 이야기의 웃음을 갈라놓으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기본 논리가 같고 표현 방식 또한 공통입니다. 깨달음의 웃음이 노래의 웃음이나 이야기의 웃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의 웃음이나 이야기의 웃음은 깨달음의 웃음으로 이해해야 할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거론한 원효, 박지원, 최한기는 한국 사상사의 최고봉입니다. 웃음에 관한 탐구에 힘써 커다란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웃음의 표면 형태에 대한 연구를 사상사의 유산 계승과 함께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포괄하는 범위가 넓으면서 깊은 논의를 갖춘 총체적인 웃음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항구에서 시작해 다음 시대의 항문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 기묘하지 않다고 할 웃음의 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학풍 혁신을 위한 관건이 되는 과제입니다. 자, 이상 이 원고 읽는 걸 듣고 여러분은 상당한 정도의 당황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당황함에 대해서 무한대 생각하면서 말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전통 문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여러 학과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웃음이 나게 하면 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 웃음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널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웃음문화 여러 양상을 다 취급했습니다. 또 웃음문화를 포함한 우리 전통문화를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 전통은 훌륭하다. 우리 것이니까 멋있다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 서두에 웃음의 생리, 웃음의 심리, 웃음의 문화 그리고 네 가지 미적 범주로부터 이야기를 도출해 놨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다른 이해도 모두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을 갖춰서 학문으로 다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서 선수가 되어서 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중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난삽하고 낯설게 느껴지면 거듭 읽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 많이 알아야 된다. 구석구석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널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면 저면 모두 널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를 전공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는 한 본보기를 여기서 찾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간 쉬었다가 토론 들어가는데 우선 토론이라고 해서 질문입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고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더 설명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널리 이해해야 된다. 널리 이해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과연 그렇게 봐도 되느냐. 널리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모자랐던 점을 지적해서 묻고 논란거리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그 이론의 틀입니다. 아, 그렇게 이론을 세울 수 있는가? 다르게 세울 수는 없는가? 이론적인 논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몰라서 묻는 거고, 여기서 취급하는 많은 사실에 대해서는 몰라서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바하고 좀 어긋나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질문에서 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 저렇게 세우면 어떻겠느냐, 내 의견이 이렇다 할 때는 질문으로부터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에 관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토론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공자고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년 1학년, 2학년이든 그런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수준 높여서 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면 여러분 공부가 관심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